오늘은 안동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대표님을 모시고 현재의 주요 상황들과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세계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강세장을 좀 예상하시는 것 같고 국내 시장도 이제 막 3,150 리포트도 막 나오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세계 증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유동성 장세 이후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들이 지금 그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이게 돈이 풀렸으니까 이제 새로운 산업에 이제 성장 동력으로 그 재원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대표적인 거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 그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강세 흐름은 크게 보면은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주기로 보면 한 10년 정도로 주기를 보거든요. 10년 전으로 해서 금융 주기는. 근데 그게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또 쉬어가야 됩니다. 쉬어가지 않고 무조건 상승하면은 산이 높으면 돌도 깊잖아요. 그래서 자정정의도 필요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좀 넘어가면은 더 좋은 장세가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요 주식시장 원래 또 선반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시작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강세장 사이클에 들어가서게 되면은 혹시 뭐 6개월, 뭐 1년 뭐 이런 기간이 있을까요? 아니요. 거의 10년 가죠. 아, 그래요? 네, 10년 동안 우리가 이제 과거 보면 10년 동안에 산업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10년을 보는 얘기가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통상적으로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강산이 변한다는 개념을 금융 쪽에서나 자본시장에서 얘기하면은 새로 흐름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의 스마트폰 경제를 통해서 10년 동안 경제가 세계 경제가 호황을 이뤘는데 걔가 이제 한계치에 나오니까 새로운 경제 그 동장 그러니까 동력을 이제 경제 성장 동력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 같은 경우 AI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AI가 이제 시작하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돈이 거친 거밖에 없어요. 우리 이거 하자. 이거 이제 막배기로 뭐 챗GPT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돈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냐면 AI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예. 특히 어디로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데.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고 만약 인프라 구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어떤 AI가 어떻게 우리한테 접목이 될지는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이제 큰 현상이겠지만 어쨌든 또 그로 인해서 매출은 늘어나고 경제 성장은 또 확장이 되고 해서 과거에 10년 전에 스마트폰 경제가 10년 동안 끌고 온 것처럼 또 이제 또 앞으로 10년은 또 그렇게 가겠죠. 아, 그러니까 2000년대 인터넷, 2010년대 모바일, 네, 휴대폰,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인프라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엔비디아가 시총을 1위를 찍은 게 그 고평가냐, 맞아요. 거품이냐 막 이러잖아요. 그 거품이 아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가지고만 계속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동차가 이제는 완전 트렌드가 바뀐 것처럼 모든 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항상 변화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변화 시점에서는 뭐냐 한계치에서 그 한계치에서 무슨 그러니까 어떤 경제가 멈추면서 발생하는 어떠한 그런 상황에 돈이 많이 풀리죠. 그게 이제 유동성 장세고 그로 인해서 물가도 올라가고 고금리 정책도 나오는데 그건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고 그때 돈이 쏟아진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가 문제인데 새로운 성장 동력에 돈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때 뭐냐 하면은 시가총액 1등을 찍이는 기업이 나타나요. 그걸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산업혁신기업이 탄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산업과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주도기업이 나와서 전체를 끌고 가라. 그래서 분위기를 잡아라. 해서 이제 시가총액 1위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테슬라하고 테슬라 시가총액 1위는 못 찍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면 뭐 템버그인가요? 최근에 뭐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네. 걔가 이슈를 터뜨렸죠. 그다음에 그 바톤을 받은 게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찍습니다. 그럼 시총 1위인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얘네들은
엔비디아는 시총 1위 군단. 그러니까 지금 시총 1위 보면은 세계로 되죠. 애플, MS, 예, 그렇죠. 엔비디아. 얘네 별 차이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얘네가 계속 10년간은 갈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엔비디아는 고평가가 아니라 거품이 아니라 하나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 닷컴 시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찍었고, 스마트폰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애플을 찍고, 그게 이제 얘네들이 계속 연장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중간중간에 뭐 조정은 일시적으로 있긴 하지만 10년이라는 긴 흐름을 두고 봤을 때는 장기적 우상향을 그리는. 아,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 엔비디아 뭐 너무 비싸지 않냐, 더 가냐, 너무 많이 올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애플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시가총액 큰 세계 1, 2, 3위의 이런 주식들을 매수해가는 뭐 전략 같은 게 있나요? 지금은 뭐 미국 주식은 전략보다는 오늘이 가장 싼 날이죠. 아.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계속 적립식으로. 네. 늘 뭐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오늘이 제일 싼 날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싸다고 들어간 떨어지면 어떡해요? 조정은 받을 수 있죠. 조정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조정받게 되면 고가 사와 조정받게 되면은 계속 떨어지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을 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 9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거의 이제 뭐 100%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금리 인하는 이런 흐름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이 금리 인하 이슈랑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트럼프 이슈.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물줄기는 큰 물줄기는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라는 트럼프 이제 우리가 트럼프라고 하기 떠나서 대선이라는 어떤 이슈 큰 이슈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금리라는 인하라는 큰 이슈가 있을 뿐이지 이 흐름은 이미 정해져서 가고 있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얘기하자 주식시장에는 선반영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선반영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은 뭐 이슈가 아무리 큰 악재 이슈가 터진다 하더라도 흐름은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또 조정이나 변화를 그런 건 있죠. 예. 또 단기적으로 호재가 돼서 원래 이렇게 가야 될 게 조금 업이 돼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럼 대표님한테 좀 곤란한 질문이 있는데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저는 걔네들은 그냥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이제 투자자님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제2의 엔비디아나 제2의 테슬라는 요즘 또 찾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게임은 끝났거든요. 이제 이미 이제 모든 상황은 이제 서열이죠. 서열이 이제 정해졌다 봐야 되고 돈도 이미 이제 다 끝났다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상태로 그대로 1, 2등, 1, 2, 3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별 차이 안 나면서 계속 갈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경기가 성장이 되면 그때 이제 제2의 엔비디아하고 제2의 이제 테슬라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해서 템버거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짧은 기간에 급등하는 뭐 대박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혁신 기업들에 의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산업은 AI 시대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구축해 놓은 거를 누군가는 또 그거를 받아서 소비자한테 전달해 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안에 그 안인 웹 있잖아요. 예. 얘네들이 뭐 구글도 있고 막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떤 형태든지 이제 탄생이 될 거죠. AI 기반으로 통해서.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산업혁신 기업이었다면 인터넷 시대에 그걸 바톤받은 게 구글 같은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하면 애플이 또 바톤받은 게 메타라든가 아니면 뭐 있습니까?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탑10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경기가 이제 앞으로 좋아지면 AI라는 어떠한 그러한 산업혁신 기업들이 어떤 인프라를 깔아놓고 AI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소비혁신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돼요. 그놈들을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를 해야죠. 그건 어떤 건지도 몰라요, 사실은. 아마존도 페이스북도 당시 나왔을 때는 그냥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기업이고 중소기업에 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반드시 나온다. 예. 그러지 않으면 AI 산업이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죠.
3개 중에 서열을 1위를 정해달라 했는데 우민현답으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요. 서열은 글쎄 저는 사람마다 아니 누가 자기는 뭐 무조건 애플이고 누구는 뭐 엔비디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반론 제기하신 분이 계시죠. 테슬라라고. 네, 테슬라. 아, 네. 테슬라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의외의 복병은 빅셈 중에 그 테슬라가 그 향후 경기가 좋을 때 소비 혁신 기업으로 해서 1등을 차지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7등 아니니까. 7등이니까. 그럼 만약에 테슬라가 1등이 된다, 뭐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뭐 한 테슬라가 한 60%는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만약에 1등이 된다 그러면 지금 1등 그룹하고 테슬라의 시가총액 보면은 4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1등 차지 1등 그룹으로 들어가려면 단기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1년 안에 2년 안에 4배가 상승하면 400% 상승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글쎄 1등 그룹은 그냥 그렇게 갈 것 같고 수익률 측면에서는 고만고만 할 것 같고 이제 또 다른 기업들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기업. 테슬라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아무래도 전기차나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인프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걔는 몇 년 후면 네.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후면 아마 생각보다 그 주가 상승률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카라든가 AI를 사실은 그 청정 역할을 하는 게 테슬라잖아요. 그 시가총액 10위 안에 그 보면은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메타 플랫폼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라는 이런 큰 흐름을 얘기할 때 그래도 아마존, 뭐 메타 이런 것들은 조금 소외된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게 선전 싸움인 것 같아요. 선전 싸움인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걔네들은 단편적으로 보면 최근에 애플이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애플이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하고 나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등 그룹으로 1등으로서 완전히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 매김하는 건데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은 하나의 그 이런 거죠. 과거와 같은 거 비슷한 것. 스마트폰 없으면은 웹이 그 각 기업들이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AI 관련된 플랫폼은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하고 뭐 몇 개가 있겠지만 그 스마트폰 안에서 니네들이 AI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스마트폰 없이 니네 AI 할 수 없다 이렇게 짱 그게 규정을 지은 게 바로 그 이번에 애플의 그 컨퍼런스 콜의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업들은 각자의 영역이 있겠지만 소비자의 하나의 선택으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이 아니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있으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아마존을 선택할 수도 있고 카카오 그렇죠. 선택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막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서로 간의 경쟁이기도 하고 서로 간의 자기만의 어떤 특화된 모습으로 가지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서 메타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아마존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애플 그 iOS 딱 그게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개 막 50개 100개가 네. 그 중에 하나 거기서 좀 뛰어난 거 이렇게 좀 보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리고 서로가의 경쟁보다는 제가 보니까 그동안의 4차 산업이라는 기술주들은 서로가의 경쟁보다는 서로의 영역을 지키면서 각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향후에는 이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AI 시대에 그럼 지배자가 누구냐를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 혹시 이 AI랑 그 같은 흐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의 사이클을 주도하는 게 AI, 반도체, 인프라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혹시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좀 들어갈 수 그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아, 그래요. 네. 과거하고 다르게 전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제도권으로 들어왔으니까. 네.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은 수익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도권에 안 들어왔을 때는 주가 그 가격이 올라간 거는 뭐 탈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제도권 안에서 이제 규제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AI 시대에서는 또 하나의 역할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긍정적 요소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AI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막연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챗GPT 좀 쓰고 있는데 아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아이폰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좋아하는데 이제 이번에 AI 그 장착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비유했냐면 아빠 이거 대단한 거라고. 뭔데?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거든. 아 저도 나이가 먹었는데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딱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언맨 보셨어요? 아이언맨. 네. 네. 그 자비스 나오죠. 네, 자비스. 그렇게 되는 거라니. 그러니까 핸드폰이지만 얘하고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죠. 예. 뭐 해달라, 뭐 맞아요. 해달라, 뭐 해달라. 돼요. 갤럭시로도 돼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높아지는 건데 이게 정말로 생활의 혁명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편리함,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부장도 있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AI 시대의 반도체 우리가 뭐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도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활성화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아무래도 좀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쪽으로 좀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되죠. 예, 예. 그러니까 TSMC도 잘 그러니까 TSMC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잘 돼요. 모두 다 잘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 이하의 반도체 업종은 세계 최강이잖아요. 기존에 해온 것도 있고 하니까 잘 갈 겁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네가 잘하냐, 네가 못하냐 그 정도 수준이지. 한번 이게 이제 소비가 이제 팽창이 되면은 안 되는 기업도 다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 반도체 시장은 계속 우상향할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AI 관련된 기업이나 AI 관련된 반도체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 시가총액 12기업 중에 일라이릴리라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그런가요? 굉장히 주가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일라이릴리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회사 많이 올랐죠.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보다 훨씬 높아요. 기간 10년 수익률 보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10배 이상 나옵니다. 10배 이상. 10배 이상 나오는데 저희 투자자님 중에 저도 사실 못 느껴요.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냐면 한국 사람들의 비만율이 3%에서 4%밖에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일본 사람은 더 낮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14억 인구의 비만율을 따지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비만 증가 속도는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서양의 인구를 봐야 되거든요. 미국이나 서양, 유럽 같은 경우 코로나 전에는 30%였던 게 지금은 40% 육박합니다. 와. 그럼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인구거든요. 80억 인구의 10억 인구가 비만율이래요. 비만자래요. 10억 명. 예. 야, 페이스북 막 이런 느낌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비만이라는 거는 모든 병의 또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회적 비용이 큰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합이 맞아서 지금 그 일라일리 같은 그러니까 노보노보 디스크도 있죠. 예,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얘네 비만 치료 때문에 삼성전자약인가요? 걔가 같은 이슈로 해서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병의 근원이 비만이잖아요.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줄여도 사회적 비용이나 개인적으로 건강에 들어간 비용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상위 시가총액 12기업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혹시 뭐 대표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요즘에 중요한 투자 포인트나 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뭐 그런 경제 지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그 연말에 이제 뭐 빠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연말에는 조정이 있을 거 연말이 아니라요. 연말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이제 가을에 썸머랜드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고 가을에 조정이 올 것 같아요. 가을에 조정이 오는 이유가 1년에 한 번씩은 오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오는데 하반기에 오는데 그때 좀 주가가 좀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빠질 때 이제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되면은 이제 산타넬로 바로 진입이 됩니다. 예, 산타넬 진입됐을 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7, 8월 때 고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참고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볼 때 1월부터 12월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좀 생각 발산을 전환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기업은 매출이 가장 안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은 3사분기입니다. 예. 그럼 3사분기는 매출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발표하게 되면 좋은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러나 1, 4분기나 2, 4분기나 4, 4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그 3, 4분기에는 이제 미국의 세금 정산이라는 마지막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뭐 세금을 내야 되거나 아니면 뭐 돈을 또 뭔가 또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팔게 되면은 세금 절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그런 기간이 아닌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 때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차익 실현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데 이 절세 기간에 들어가면은 차익 실현 때 이거 차익 실현을 위해서 팔아야 되지만은 절세 기간 때 들어가면은 내가 손실 보고 있는 것도 같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상세가 되니까 세금을 안 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간에선 조정이면 차익 실현 때문에 이만큼 빠져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런 세금 절세 기간에는 차익 실현과 함께 절세도 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률이 더 커지죠. 시장 자체가. 그럼 여기에 이 포인트에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공매도세에 붙을 겁니다. 네. 더 빠지겠네요. 그러면 더 빠지는 거죠. 3중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가을 장세는 조정이 조금 매출 때문에 실적 발표 때문에 안 좋네 차익 실현 그다음에 절세 때문에 같이 팔아 그다음에 공매도 기회 잡아야죠. 이렇게 되니까 연타적으로 하게 되면 조정이 조금 가을 장세가 조정이 좀 세죠. 네. 1년 중에 보면 네. 하지만 거꾸로 보면 어떨까요?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매출이 좋아질 때가 4, 4분기나 연말연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투자자는 미리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4, 4분기 실적 발표면 내년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그때 저가 매수세가 되게 할 거고.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절세 목적을 부재하게 테슬라 팔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매수해야 되니까 테슬라 재매수 할 거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 그 다음 공매도 세력들. 예, 이제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 판 거, 아니, 주식 빌린 거 이제 갚아야 되니까 뭐냐 하면 그때 다시 재매수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3중으로 주가, 3중으로 매수세가 붙기 때문에 주가는 탄력을 받아서 급등하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애플을 사고 싶었는데 그동안 엔비디아 사고 싶었는데 못 사고 지금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그 시기에 또 나타나가지고 사게 되면 상승률이 3배로 떨어진 게 아니라 4배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고점 돌파하고 그 내년을 또 기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연중 가을이 가장 조금은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이걸 좀 다시 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을 장세가 가장 낮은 단계고 연말 연시가 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연시에도 또 계속 유지되고 그다음에 2분기 정도에는 또 이렇게 흐름이 꺾이는데 이렇게 돼요. 가을 썸머 때는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조정은 지난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이라 봐야 되지 어떠한 큰 이슈 때문에 빠지는 조정이 아니란 얘기죠. 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지난 10개월 동안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하죠. 10개월 전에 산 사람은 이익 실현할 거고 그러려면 또 세금 내기 싫으니까 또 빠진 거 하나 더 팔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 이제 만약에 지금 뭐 만약에 한 1억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옹달에 나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70%는 미국 주식 하셔라. 30%는 이제 현금 갖고 계셔라. 그럼 70%는 어디냐? 미국 주식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난 기업에 대해 잘 모르겠다. 그럼 ETF 하셔야죠. 가장 좋은 게 ETF. 요즘에는 그런 거 탑 이렇게 묶어가지고 1, 2, 3도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흔히 해서 우리가 1배 숫자리 그러니까 나스닥 100 이런 것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죠. 예. 근데 이제 내가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탑10에서 하셔야죠. 탑10에서 하시는 게 제일 탑10.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탑10에서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수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하니까. 모르시면은 이제 ETF 조금 내가 좀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탑10에서 하시면 좋죠. 한국 주식은 없네요. 이제 한국 주식은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한국 주식은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수혜는 분명히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또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네이버 카카오들이 주가 반등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문제는 이게 당장 이게 효과가 경기가 좋아서 빨리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천천히 가는 시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오르지도 않는데 뭘 천천히 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그때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 애플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박스권에 갇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미국 기업, 미국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은 굉장히 지금 되게 싼 편에 속해요. 매우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식을 마음만 먹으면은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기회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 붙으면 또 가죠. 예. 근데 이제 미국처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말다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 근데 분명한 건 바닥은 탈출할 것이다. 금리나 하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는 미국 주식.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선 탑10을 보면은 안정적이다. 그러면서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요즘에 미국 주식이 잘 가니까 미국 주식은 뭐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미국 주식을 하실 때는 제가 늘 얘기해 드리는데 여윳돈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여윳돈이냐. 그러니까 시간을 묻어둘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는 돈이 들어가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뭐 해야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한 3년에서 5년 동안 묻어둘 수 있는 돈이 들어오셔야 돼요.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묻어둘 수 있는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흔히 해서 이제 복리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 복리 효과를 톡톡히 보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그냥 한 5년에 10년, 그러니까 5년에 있다가 또는 10년 있다가 돈을 쓰겠다라는 그런 돈이 들어가면 그 최초 자본보다는 커져 있으니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오늘 사고 내일 뭐 얼마 있다가 또 팔고 그렇게 하시면은 세금이 나가요. 세금. 괜히 벌어 앞에서 벌어 뒤까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3년, 5년, 10년 이렇게 긴 플레이로 가져가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동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